오늘은 야경증으로 밤마다 잠에서 깨어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방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던 8살 남자아이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8살 승민이는 친한 약사님의 조카분이세요. 승민이는 저에게 오기 약넉달 전에 놀이터에서 엄마를 잠깐 잃어버린 후 그때부터 자주 잠에서 깨고 불안해하며 엄마를 찾았대요. 그러다가 한달반전 승민이가 감기로 열이 40도로 오른 적이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방방 뛰고 갑갑해하며 방을 뛰쳐나가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이라서 더욱더요. 그때 엄마 아빠는 승민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안아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게 이틀 연속 그러다가 괜찮아졌어요. 승민이는 전혀 기억을 못하였고요. 부모님은 열이 나서 그런 거겠지. 지금은 괜찮아졌으니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져 갔대요. 그러다가 한달 정도 지나 다시 열이 39도로 오른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증상이 이틀 연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내린 후 며칠 괜찮았다가 최근엔 열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증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저에게 올 때는 연속 3일째 밤마다 깨어 증상이 나타나니 온 가족이 비상사태였고요. 승민이는 마치 악몽을 꾸다 깬 것처럼 울면서 일어나 핸드폰을 찾으며 불안해하였고 침대에서 마구 뛰다가 방을 뛰쳐나가려 하는 것이 마치 꿈에서 못 깨어난 상태로 보였대요. 그리고 여지없이 아침엔 전혀 기억을 못하였고요. 어떠세요? 승민이는 전형적인 야경증 증상이 있는 것 같지요? 실제로 아이의 뇌는 잠에서 깬 것이 아니라 깊게 자고 있는 상태에서 뇌 일부분만 깨어 작동하는 것이므로 아이가 아침에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을 보나 야경증이 일어난 시간이 잠이 든후 초반 3분의 1에서 시작된다는 점 등을 보아서요. 그럼 야경증이 이제 시작된 우리 승민이는 어떤 도움을 주어 완전히 이 증상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승민이에게 갑자기 야경증이 찾아온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동양의학적으로 야경증을 어떻게 보고 이를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동양의학에서 야경증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요. 그리고 그첫 번째가 젖이나 우유를 먹는 유아들에게 기저귀를 갈때찬 냉기가 뱃속으로 들어가 아이가 푸른 똥을 싸면서 배앓이를 하며 우는 경우예요. 이때는 손발도 차고 자지러지게 심하게 우는 편이죠. 또한 반대되는 경우로 뱃속에 열이 차면서 장에 가스가 생기고 경련이 일어나는 배앓이로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보채면서 울어대는 야경증도 있지요. 또 책기가 있어도 혹은 낮 동안에 큰 소리로 깜짝 놀란 일이 있어도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눈을 치켜뜬다거나 잘 먹던 우유를 잘 넘기지 못하고 토하고 자다가 깨어 울기도 하지요. 가끔은 입안에 염증이나 아구창이 있어 아파 깨어 울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원인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아이의 야경증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한약으로는 놀램도 책기도 뱃속이 냉하거나 열이 차 있는 것도 한방 과립으로 2, 3일만 써도 금방 나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승민이 경우처럼 놀램으로 시작되어 이후 고열에 의해 촉발된 야경증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발병되고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사실 승민이는 평소에도 잘 먹지 않고 예민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시간이 걸리는 약간 소심한 아이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엄마를 잠깐 잃어버린 사건으로 간과 심장이 놀랬고 이때 간과 심장의 기가 응축되어 펴지지 못하면서 병이 시작됐다고 보지요. 이는 아이가 이후로 계속 불안해하며 밤마다 엄마를 찾은 증상에서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간과 심장의 기가 놀램으로 응축되게 되면 이제는 간과 심장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서 심장은 쉽게 두근거리게 되니 자주 불안해지고 간에선 제대로 된 영양분을 못 만들어내게 되니 혈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지요. 동양의학에선 이렇게 간과 심장의 기가 겁이 되어 응축되어 펴지지 않으면 결국엔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뇌의 순환이 약해져 간과 심장이 주관하는 혼과 정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아요. 이를 혼신이 불안해졌다고 표현하죠.
왜 옛날 어르신들이 간이 허해지면 헛것이 보이고 심장이 허해지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요. 승민이는 이렇게 혼신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기로 인한 열이 동하면서 간과 심장에 열이 차오르게 되었고, 그렇더라도 불안한 혼신이 열을 받아 불안해하는 야경증으로 표출되게 되었던 거였죠. 이게 열이 내리면 외부로 나타나지 않았다가 다시 열이 오르면 증상으로 나타났고, 두 번의 고열로 체력이 저하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과로가 되면서 간과 심장의 허열이 뜨고, 이 허열로 또 혼신이 불안해지면서 이제는 고열이 없어도 증상이 나타났던 거였고요. 승민이의 야경증의 근본 원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더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는 간과 심장이 놀래므로 응축되어 혼과 정신이 불안해졌으니 간과 심장의 응축된 기를 풀어주어야 해요. 단 이렇게 풀어주는 약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간과 심장의 진액과 영양을 보충하면서 약을 써야 하죠. 마치 솥단지에 붙은 누룽지를 물을 부어가면서 벗겨내듯이요. 또 우리 승민이는 평소에도 밥을 잘안 먹고 소화력도 아주 좋은 건 아니니 밥도 더잘 먹고 소화도 더잘 되게 해서 간의 영양분이 더잘 가게 도와줘야 해요. 왜 타고나기를 간과 심장이 약하더라도 편식 없이 잘 먹는 아이는 쉽게 불안증으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또한 현재는 일상생활이 과로가 되어 허열이 자꾸 뜨니 허열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도 추가해 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허열이 자꾸 올라 야경증이 심해진 상태에선 체력이나 면역을 올려준다는 인삼이나 홍삼, 녹용, 경옥고나 공진단 등을 사용하면 열에 열이 가중되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아주 주의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승민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 일주일 한약을 먹을 때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화장실을 가려고 깰 때와 목이 아파 부은 날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에 밥을 좀잘 먹었고 증상도 밖으로 나가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약해진 정도로 몇번 있었고요. 다음 일주일 후에는 일주일에 한번 약하게 왔고, 꿈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무서웠다고 승민이가 이야기해주네요. 저는 우리 승민이 무서웠겠다고 또다시 그런 꿈을 꾸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해결 방법을 넌지시 알려주었죠. 이후 일주일 동안은 치과 치료한 날 저녁에 밤에 깨어 증상이 조금 있었어요. 아직은 조금만 긴장할 일이 있어도 여전히 심장과 간이 쫄깃대나 봐요. 그럼 지금부턴 심장과 간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부신을 자양하는 약초들을 추가해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 혈액과 호르몬의 기능이 강화되어 체력이 좋아지고 야경증도 재발이 안 되게 되거든요. 우리 승민이는 그렇게 부신을 강화시켜주는 처방을 한 40일 정도 더 썼어요. 그동안 야경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민이는 별 문제 없이 잘 자고 악몽을 꾸거나 불안해하는 증상도 없었고요. 어떻게 한약으로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 고칠 수 있냐고, 또 간과 심장이 쫄면 왜 혼과 정신이 불안해지는 거냐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시겠지요?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여성분이 성폭행을 당한 후로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며 피하다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결국엔 정신병으로 발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바로 이런 경우가 놀래므로 인해 간과 심장이 응축되고 이게 펴지지 못하여 혼신이 불안해지고 이게 오래되면 뇌 호르몬까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게 되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게 되어 정신병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이때 정신적인 상담으로 마음을 풀어주고 한약으로 간과 심장에 응축된 기와 혈액을 풀어주는 것이 한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놀램은 풀리지 않으면 정신병으로, 때론 틱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환자들의 놀램은 꼭 풀어서 다른 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약이라는 약초로 이러한 상태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즉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야경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신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